데이터나 이런 걸로 해서 아마 1선발을 낸 것 같은데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떻게 뭐 공략해야죠. 쳐내야죠. 지금 덕주가 좀 어느 정도 또 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올라와서 한 경기 던졌는데 공 자체는 좋아졌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믿고 탁 내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50대 50인데 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민규가 KT전에 상당히 좋으니까 일단 민규, 뭐 치국이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준비시켜야죠. 집중력 시즌 때도 나가면 되는데 시즌 때는 뭐 주환이가 워낙 뛰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어떤 혼돈도 안 되는 단기전에는 또 그만한 또 집중력이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. 우선 타순에서는 왔어도 장타력과 뭐 정확성을 같이 가지고 거기에 뭐 돌겠고 또 두 사람이 제일 그래도 타석에서는 중심이죠. 근데 인주란디도 인주란디인데 거기 흙 그라운드 자체가 딱딱해요. 아니 전체 내야 전체가 딱딱해요. 흙도 딱딱하고 인주란디라 타구가 진짜 빨라요. 그래도 부척에서 이제 4년째 해봐서 빠르긴 한데 다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 적응이 된 것 같거든요. 따뜻한 곳에 하면 타자들이 지금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추운 데서 하면 몸이 얼어서 배트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. 따뜻한 곳에서 하면 물론 투수도 볼이 더 좋아지겠지만 타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분석을 안 해봐서 저희도 그 데스파이네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박재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내일 분석을 하면서 호텔 나가기 전에 분석을 하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어떻게 공략할지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플렉센 선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1차전이 제일 중요한 경기니까 내일 조금 좋은 피칭을 해준다면 저희가 또 시리즈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. Win, baby, win. See you. 우승하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. 오늘 7에서도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가자. 빨리 각오해. 이만 영광 믿겠습니다. 와, 빨리. 네가 중요하잖아 지금. 이관이 형만 믿겠습니다. 그래, 최원중만 믿겠습니다. 파이팅. 꼭 우승할 수 있게 팀 부팀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이기겠습니다. 화이팅!